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충만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질병과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 문제. 또 마음의 그런 고통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환호를 위한 어, 기도를 하게 되고, 또이 단톡방에도 중복이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의 그 단톡방도 있어서 함께 환호와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번 주도 이러한 특별한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참으로 여러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에 꽃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에노시라고 합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합니다. 인간의 영화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 부질없다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도 바로 흙이 되어집니다. 어, 오늘 시편 13편의 0 14절에 보면 우리가 아,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흙,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바로 증거하는 로증입하다이용입니도 사람들의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어, 흙에서 발견되는 원소들이 많 이렇게, 어, 발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처럼 사람 이 죽어 땅에 묻히게 되면 그 몸이 세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y o 면 이런 걸로는 이래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진다. 그래서 k 기서 24장 20절도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모일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간의 영원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 오직 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 가운데 오늘 24가 되어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할 일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자 이십사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않을까? 이 예배자 이십사지 예배 이십사가시가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7십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이삼천 나라의 증인의 그런 응답들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십사도 이와 같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체험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1절에 보시니까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영과 진리 안에 있는 신분과 권세로 예비하는 예외자로 평생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온우주만무로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시며 또한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고 진실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에베소 1장 5절로 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24를 통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런 찬양이 올려져야 되고 울려 퍼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이브리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아 우리가 70제자로서의 그런 삶, 예수가 그리스심을 도 증언하는 그런 찬양이 넘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이 증언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꺾으신 부활의 복음을 함께 누리고 전하는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의 승리의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 누려질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를 통하여서 넉넉히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석의 목적이 찬양입니다. 배풀어주시는그 24시 배풀어주시는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의 43장 21절 말씀처럼 찬송 24가 되어지는 그래서 오직 은혜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작품을 남기는 귀한 70제자 그런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건합니다두 번째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입니다 그 크신 복을 네가 분명히 알 것이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 은혜의 연못 이 은혜의 연못에 우리의 몸을 담그고 그래서 모든 치유와 모든 은혜와 모든 보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혜 모든 은택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속죄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어거스틴은 우리 앞에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어떤 은혜도 더 이상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죄 가증 저주와 재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도 이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8편 4절에서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처럼 죄 문제에 민감한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서에서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속죄함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삼절 하반절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치유 은혜입니다.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치유의 은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생육 번성 충망 정복 다스름에 그러한 응답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그런 육체적 정신적 이런 고통을 속죄 은혜를 통해서 다시 본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십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드림께도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렇게 참 회복되고 다 낫는 것같으면또 다른 분이 장애를 통해서 이차3 차의 그런 어려움을또 당하기도 합니다. 장애가 없었더라면 그런 어떤 2차 3차적인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해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또 어느 20년 함께 동역하는 우리 권사님께서 어려운 또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계시지만 점점 의식이 좀 찾아와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또한 그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환호들을 위해서 단톡방에서 이렇게 함께 집중으로 어, 릴레이 기도문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중보기도 단톡방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집중하는 시간표를 서로 갖자 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역대하 7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속에 치유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관을 씌우시며, 즉 보호 은혜입니다. 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서 보호자다, 동역자다, 식주인이다라는 그런 중요한 아, 세 가지의 키워드를 붙잡게 됩니다. 바로 경제적 플랫폼 보호자를 말씀합니다. 사역적 사명적인 그런 플랫폼은 동역자입니다. 이 보호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보호자는 단순한 도움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감싸고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에서 감싸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요 그런 은혜입니다. 참 보호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 사회에서는 보호자가 특히나 더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 권사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그 자녀가 참으로 아. 어, 또 힘든 장애 가운데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때 오늘 이번 주가 강단에서 주시는 이 보호자의 은혜, 이 보호자의 은혜는 모든 것에 참으로 힘을 다하고 함께하는 그런 보호자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파멸은 지옥 같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찢어지는 그 가슴앓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뜻이 파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질병 외에도 온갖 종류의 고난이나 사고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자에게는 뭐 건강한 자에게는 뭐뭐 작은 것들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이 돌부리 하나마저도 큰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가이 또한 이렇게 여러 번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였다. 보호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절 본문에서 속량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대가 없이 파멸을 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24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할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단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24보호만도 너무 감사한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자와 극유의 관을 씌우신다라고 보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 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바로 응답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그 애탐, 우리의 기도 모든 내용을 다 하시고 채워 주시되 더 좋은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하시되 특별히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이 연약함만 보여지는내 육신이 어떻게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어집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응답을 만족해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도다 바로 심판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는 심판을 당연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이 다 씻기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보상받는 때 그게 바로 심판의 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 그 천국 배경에 삶을 살아갑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손에 그 피한 방을 묻히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의뢰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참으로 응답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정말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부분 부분에 참 귀한 그런 키워드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기도의 동역자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일심으로 지속하면서 기도로 동역한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 않을까? 우리 모두는 참으로 새벽 재단을 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 기도의 동역자를 통하에서 보호자 동역자 식준의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 이번 주 말씀에도 신앙생활은 무조건 심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심플라이프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 굴리는 순간 당하게 된다 우리는 참으로 충만한 은혜 더욱 넘치는 은혜 가운데 참으로 심플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심지어 인물들도 다 장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런 서론의 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더욱 넘치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참 정도가 아니라 충만히 차고 넘쳐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은혜 주식으로 작정했고 그 풍성한 은혜를 넘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러 사역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육신적으로도 좀 어려운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참으로 70 제자로서의 역할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도 이렇게 더욱 넘친다, 이렇게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그러한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